이데일리 이정훈 편집국장은 오늘 어떤 것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금리 인하 이쪽 얘기도 매우 매우 중요한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되고 있는 이슈가 이겁니다. 지금 동해 심해가스정 개발과 관련해서 브리핑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이슈 어떻게 살펴보고 계세요? 지금 아브레오 고문이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은 아직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의 뭐 시세 급변동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좀 추론을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합니다. 네. 예. 지금 뭐 프로젝트 유망성 상당히 높다, 모든 요소를 갖췄다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내놓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또 어떤 내용들 또 전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뉴욕 투파운드 했었고 글로벌 쪽의 이슈들을 취재할 때 사실은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업스트림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유사들이 이제 다운스트림이고 업스트림은 그 탐사부터 채굴, 굴착하는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석유를 발굴해서 생산하는 과정까지를 담당하는 거 업스트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로열 더치셀이라든지 또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또 뭐 엑스모빌 같은 이 글로벌 메이저 오일 컴퍼니들이 사실 이렇게 지금 우리 이번 그 영일만 가스 석유 가스전하고 비슷한 프로젝트를 매 전 세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그 컨퍼런스 콜이나 투자자 대상으로 한 IR 이렇게 과정 들어보면 어떤 업체들도 성공 가능성이 몇 퍼센트다. 또 어느 시점에 이걸 채굴할 것이다. 또는 그 잠재적 부존량이 얼마나 된다. 자원의 부존량이 얼마나 된다. 이거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업체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걸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집단 소송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디테일한 요소들을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제가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리스키하다는 거죠. 그게 여기서도 그 처음에 대통령실이 발표할 때도 성공 가능성 20% 얘기했고요. 실패 가능성이 80%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성공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 숫자들이 대부분 머리 내에 각인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어떤 편견, 편향성을 낳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한 좀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시추 성공률 20%란 말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올 컴퍼니들이 심해 유전을 대부분 채굴할 때 성공 가능성 8에서 한 10% 보거든요. 20%면 굉장히 높은 거고요. 또 하나는 북해 유전이나 이렇게 이미 시초가 많이 된 곳에 8%, 10%보다 지금 동해는 관련 그 시초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 성공률이라면 굉장히 높고 한번 개발해 볼 만하다라는 정도의 가능성이지 이게 성공 가능성이 엄청 높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좀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하나의 좀 그 좀 그 투자를 지켜보는 언론인의 입장에서는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2022년까지 동해 가스전 이미 개발을 해왔거든요. 20년 가까이. 21년 정도까지 했었죠. 그렇죠. 네. 예, 예. 개발해왔고 지금 이제 거의 가스가 더 이상 채굴되지 않는데 거기가 경제적 가치가 한 2조 달러가 넘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들어간 돈이 그 절반인 1조 정도였어요. 그래서 경제성이 얼마나 높느냐 이거는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반절 정도 그래도 남겼어도 그 경제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라는 어떤 퀘스천 마크가 또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자력이나 신재생에너지 뭐 의존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지금 말하는 140억 배럴의 그 채굴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경제에 유의미한 어떤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도 또 한 번의 또 그 의문점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도 실제 채굴까지는 한 10년 가까운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불나방처럼 많은 분들이 여기 테마 투자에 몰리고 있는 부분들은 국가 전체적 투자 시장을 바라보는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불안불안하다라는 우려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해서 이제 이정훈 국장의 시선을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좀 생소하다. 뭐 이러한 시추 성공 가능성이라든지 매장량이라든지 너무 이제 숫자로 보이는 부분들을 이렇게
완전히 공개하는 부분이 좀 생소한 느낌이다라는 말씀을 해외에서는 유리를 찾기 좀 힘든 케이스라고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를 좀 해주신 거고 지금 또 이제 아브레오 박사 얘기로는 뭐 시추 성공률이 20% 정도면 높은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뭐 이 액트 지오사가 진짜 뭐 실체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투자자들이 고민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자회견 말미에 뭐 질문 사항에 답변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일단 동해 심해가스전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우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자, 더 전해주실 말씀 없으시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불확실성, 아무도 검증할 수 없는 영역들, 불확실성 영역에 있는 테마보다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글로벌 통화정책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투자 관점에서는 천착하는 게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주제를 원래도 저도 석유가스전 관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금리 인하 얘기를 한 게 제가 충분히 개런티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금리 인하 얘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 주실 말씀, 이 금리 인하 얘기 해볼 건데 캐나다와 22가 금리 인하 이 내용을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 살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6월 6일 현충일 이제 휴장하고 있는 전날에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고요. G7 국가, 그러니까 선진국 7개국 중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금리 인하했다라는 거고요. ECB는 아시다시피 간밤에 25bp 금리 인하하면서 역시나 뭐 그 한 4년여 만에, 맞죠? 예. 네. 아, 11개월 만에, 1년 11개월 만에 통화 긴축에서,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던 기조에서 인하하던 기조로, 지금 인하하는 기조로 돌아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나라 다 이제 공통점은 팬데믹 때 치솟았던 그 인플레이션 상황이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캐나다 같은 경우도 8%가 넘어갔던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현재 2.7%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도 미국보다 훨씬 높았던 10.1%까지 올라갔던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현재 2.6%까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물가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은 2%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를 인하하자라고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자신감을 좀 보여주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죠. 물가에 대한 자신감 플러스 알파로 약간 보험성 금리 인하다. 우리 그래서 인슈런스 컷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지금 당장 경기 침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유로존도 최근에 이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좋아지고 있고요. 캐나다도 경기가 썩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나빠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계라든지 기업들의 그 부채 상환 부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어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성으로 금리를 미리 내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들 이제 나라의 금리 인하 소식이 다른 쪽에도 이제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우리 뭐 그 통화 정책은 각자 도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그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 이미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던 상황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 기조를 벗어나면서 이제는 통화 긴축으로 이제 전환하는 시기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각자의 경제 상황, 물가 상황에 따라서 다른 통화 정책을 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구 선진국 국가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 통화 정책에 공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유럽과 캐나다가 먼저 금리를 내렸다. 이건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고요. 당장에 또 20일로 예정돼 있는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미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서방 선진국 국가들은 다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인하하거나 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도 이 영향으로 인해서 좀 앞당겨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라는 거죠. 실제 우리 지난 금통위에서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물가가 굳이 2%까지 안 가더라도 2.3에서 2.4까지 정도만 가도 우리도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 이런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팬데믹 이후 고물가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물가가 2%까지 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금리를 내리자. 선제적으로 내리자. 이게 이제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물가가 2% 중반대 밑으로 내려온다면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파월 총재가 파월 의장이 지난 이제 그 FOMC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물가보다는 앞으로 고용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는 코멘트를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앞으로는 물가 지표는 어느 정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고용이 어느 정도 둔화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는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연준 금리 인하 시점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네. 거고요. 지금 이제 그 CME 예 그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 나타나는 확률로 보면 9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한 25% 확률로 7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수 네.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좀 싹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뭐 어제 그 라가르드 총재가 얘기했듯이 앞으로 주요 선진국 국가들의 금리 인하는 철저하게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 데이터 디펜던트한 그런 어떤 의사결정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다행히 이번 주에 나왔던 미국의 주요 이제 구인 건수라든지 간밤에 나온 ADP의 민간 신규 고용 보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조금씩 조금씩 둔화되는 양상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이 이제 밤이죠. 오늘 밤에 나올 미국 고용노동부의 그 고용 지표 결과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점이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현재 월가 기준으로 보면 5월에 비농업 취업자 수가 한 18만 5천 명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월에 17만 5천 명보다는 한 만 명 늘어나겠지만 1분기 전체 평균인 26만 5천 명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드는 거니까 만약에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 숫자 정도가 나온다면 연준도 7월 내지 9월로 금리 인하 시점 주판 아래 튀길 가능성이 있지도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렇지 않고 오늘 밤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괜찮다면 9월 내지 12월 정도로 조금 늦어지는 쪽으로 보는 것도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한국은행이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고 해석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일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슈런스 컷이라고요. 보험성, 향후에 경기가 나빠질 걸 대비해서 미리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원래는 좀 방향이 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영업자들 어려움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또 가계 부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또 PF 부실 우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금리가 내려가야 다 해결된 문제거든요. 예. 그러면서 보면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던 상황인데 하나의 변수가 있었다면 1분기 우리 성장률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전망기관들이 한국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 2.5에서 2.6%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성장률 이후에 금리 인하 시점은 다시 한번 좀 오리무중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물가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도 2.7%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8월이 되면 2.5% 이하로 내려간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월쯤 되면 예. 우리나라도 첫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이 9월 정도에 금리를 내리면 우리도 마음 편하게 10월쯤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런 흐름대로 가면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기분 좋게 반응을 하겠죠. 오늘 장에서도 양 시장, 양 지수 모두 빨간불 켜고 달리고 있는 중인데 일단 우리 이런 분위기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인이겠죠. 네, 뭐 심리적으로 일단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기업이나 개인, 가계나 모두가 다 뭐 윈윈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방향성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말은 주식 투자자들한테 위험자산에 투자하라라는 어떤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애초에 지금 그 한국이나 미국 시장 자체의 유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한국은 이제 광의의 통화라고 하는 M2 네. 증가율도 지금 최근에 한 2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유동성이 좋은데 금리 인하까지 가세한다면 시장의 유동성은 훨씬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최근에 미국도 간밤에는 엔비디아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여전히 AI를 중심으로 하는 빅테크들의 투자가 굉장히 지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투자의 증가 사이클이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흐름까지 같이 이어진다면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상승 랠리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금리가 만약에 인하된다면 대표적인 성장주 중에 그나마 좀 부진한 양상을 보였던 바이오주까지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다만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집값이 좀 꿈틀대고 있는 상황, 또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후에 오히려 주식보다 다른 대체 자산으로의 어떤 자금 이탈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주식 시장을 완전히 뭐 우상향으로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조심스러움도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좀 진단을 해 봤고요. 그 오늘 이데일리 신문 일면 보니까 네. 대만 출장을 다녀왔나 봐요. 뭐 네, 중요한, 저희 산업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던가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삼성전자 등 포함해서 이제 반도체 쪽 산업을 직접 보조금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대만 TSMC 요 파운드리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아주 이제 경쟁. 서고 있는 맞습니다. 것인데 어떻다고 하던가요? 예, 영상 보신 분들은 혹시 좀 아시겠지만 뉴스에 많은 영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젠슨 황이라는 지금 이제 과거에 스티브 잡스보다 더 높은 위상을 지금 글로벌 빅테크 무대에서는 보이고 있는데요. 젠슨 황이 고향으로 돌아왔죠. 대만에 가서 이 일개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로컬 이벤트였던 컴퓨텍스를 거의 뭐 글로벌 모든 투자자가 지켜보는 행사로 만들었는데 젠슨 황이 대만에서 가진 어떤 그 위치 지위라는 게 상당하다라는 걸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이 젠슨 황뿐만이 아니고 AMD나 리사수라든지 글로벌 지금 반도체 업계 생태계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중화권의 그 인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약간 애국심으로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대만 같은 경우도 부존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조금까지 투입하면서 이 반도체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그 비메모리 부분,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 세계 1위를 선점하겠다라고 삼성이 외친 지가 지금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TSMC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삼성이 어떤 각성하고 SK하이닉스가 각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정부도 나서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반도체가 아니면 우리 국가 경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또 절체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국가적으로 한번 이 반도체 산업을 계속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도 가졌고 현장에 갔던 기자들도 공유를 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국장 한 3여 분 정도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네. 요새 최근에 좀 관심 두고 계시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좀 체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 주셨던 방금 반도체 이 산업에 대한 부분에 가장 관심이 사실은 커요. 왜냐하면 지금 이 AI의 그 동력이 만약에 조금 소진된다면 그래서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받은 게 약간 저는 마음속으로 좀 약간 불안하긴 했었는데요. 이 AI 투자 사이클이 계속 그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동력이 떨어진다면 글로벌 증시에 좀 조정세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시장의 어떤 큰 흐름에 대한 그 기대감이 또 하나 있고요. 또 AI에 관련된 하나의 이벤트라면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한국 시간 화요일부터 열릴 그 연례 개발자 회의, 애플의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과연 애플이 어떤 온 디바이스 AI의 기술을 보여줄 것인가, 또 어떤 LLM 개발사와 협력을 해서 그 쉬리를 2.0 버전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어떤 그 성과를 보여줄 것인가가 단기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22대 국회가 열렸으니까 22대 국회가 말씀드렸던 금투세 폐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상속세 완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우리 산업의 어떤 동력하고도 맞닿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들여다보고 기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제가 듣기로 이창용 총재 보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식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그러니까 오프 말고요. 말씀해 주실 부분 좀 없으실까요?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사실 조심스러운데요. 네.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창용 총재 그 한마디 한마디 컨텍스트에서는 금리 인하를 조금 그 서두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들을 많이 느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F4라고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한은 총재, 금감원장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례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지금 그 국가 경제가 처해 있는 어떤 리스크 요인,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의 부채 상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좀 눈에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재정을 동원해서 풀 수는 없는 부분이고 기준금리를 내리고 시장금리가 그에 따라서 하락하는 그런 또 선순환 고리밖에 노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은 총재도 굉장히 답답함. 좀 더 빨리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줘야 되는데 다른 여건들이 좋아야 되는데 미국도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도 금리 인하 시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절박감을 많이 느꼈고요. 그렇게 본다면 다른 주변 여건들이 괜찮다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생각보다는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네. 전해주시기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국장께서 또 잘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이 미국 캐나다와 또 22조 금리 인하 단행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도 미칠 영향도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정훈 한지국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